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자 우리나라 왕진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어디 갔지? 자 굉장히 다리가 빨간 친구인데 오 여기 있다. 두둥 두둥 오 지금 뒤로 뒤집혀져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와 나왔어. 무려 사이즈가 10cm가 넘어가는 초대형급 진애입니다. 우와 와 난리 났어요. 용 같아 용.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친구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날이 풀려가면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겸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요 자연에서 작은 뱀, 개구리, 곤충 아니면 작은 진해 동종포식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먹성이 뛰어나고 가릴 거 없이 다 잡아먹는 성격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드렉이라 해서 굉장히 불구스름한 몸을 가지고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몇 쌍의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 5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한두 개가 잘려도 끄떡없는 진해인데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 또 이 친구도 육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짜잔 오디가니 오디가니 자 짜잔 이 친구는 멋쟁이 딱정벌레라는 친구인데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충남 뭐 거제도 제주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이 친구는 거제도에서 온 친구라서 등이 보라색깔 계열이 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친구처럼 등 색깔이 약간 푸른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홍색깔 그리고 지리산에서만 나오는 초록색깔 뭐 등등이 있어서 약간 모으시는 분들 표본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연에서 4, 5월 달부터 출몰을 하고 한창 곤충이 성수기인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을 트랩을 설치해서 잡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삼겹살로 왕진애 그리고 식초랑 포도주로 해서 멋쟁이 딱정벌레를 많이 채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딱딱한 이 멋쟁이 딱정벌레 그리고 육식을 하고 있는 이 딱정벌레를 또 육식 최강자인 또 곤충 중에서 진애에 한번 합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한번 합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 턱 보세요. 장난 아니죠. 사실 진해도 장난 아닌데 제가 성향을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진 않아요. 사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야야야 육식 최강자들이 만났는데 서로 빗나가는 모습 보였죠? 자 우선은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마리가 더 있잖아요. 와 친구들이 서로 인식을 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진해가 탈출합니다. 자 와 친구들이 서로 강한 걸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그냥 이럴 때 먹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귀뚜라미를 잠깐 넣어보면은 육식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냄새를 맡고 먹이를 먹을 거예요. 와, 와, 이거 보이시죠? 제가 넣어주자마자 물고 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굉장히 화려한 곤충들이 많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끔 너무 이쁘다고 해서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의 초점은 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으로 만져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멋쟁이 땅충벌레도 흙탄 먼지벌레처럼 엉덩이에서 강한 흙탄을 분무기처럼 내뿜기 때문에 꼭 눈으로 가까이서 보신다고 잡다가 눈에 그 산이 들어가면 실명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먹이를 들고 굉장히 뛰고 있는 모습인데 오 와 진해랑 딱정벌레랑은 자연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안 싸운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멋쟁이 딱정벌레 그 다음 폭탄먼지벌레 그리고 왕진해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